안녕하세요. 부양나무봉입니다. 오늘 제 82회차 난초여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난초여행에서 꽃두 가지를 똑같은 아니십니까? 그죠? 이 누데마니아, 그죠? 누데마니아 중에서 브라질에서 선별된 거, 부양의 모주로 혼자 이래 가지고 드렸던 거두 가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이는 요게 누데마니아에서 아직까지 아니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는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나와본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번에 브라질에서 요게 보여가지고 아주 고가로 이제 저희들이 모주로 사용하려고 이렇게 넣은 겁니다. 요 아이는 정확하게 이름은 누데마니아 카들리아 누데마니아 셀룰레아 딥 오션이라는 그런 품종입니다. 딥 오션이라는 그런 품종이고, 아, 진짜 이게, 자세히 보면은 문장 하나가 끝내주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마 내일 정도 되면은 저희들이 아마 실을 붙일 겁니다. 실을 붙여서, 여기에, 정말, 화려한 그 자체를 우리나라에 있으면 보급이 될수 있도록 아니십니까? 이렇게 한번 또, 노력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거 똑같은 이제 누데마니아인데, 요거는 누데마니아. 지금 우리 국내에서 소개되었던 누데마니아하고는 요 부분이 조금 틀릴 겁니다. 다른데 요 부분이 아주 진하고 안에 니 부분이 아니십니까? 그죠? 요 색상은 거의 이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도 니 요는 부분 아니십니까? 양쪽에 안에 요게 정확하게 아니십니까? 흐트러지지 않고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된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거든. 요거는 이제 우리 거의 보급형으로 해가지고 누데마니아 누브라, 그죠? 이키풀 크기가 25cm 정도 됩니다. 요 화분 높이하고 거의 한 30cm에, 우리 일반 아파트 문화에서, 가정에서 다 기를 수 있는 그런 사이즈라 가지고, 진짜, 적극적으로 저희들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요게, 요 아이들이 메답은 아마 있을 거예요. 있어가지고, 꽃은 지금 피지를 않았고, 피지는 하고 요 아이가 제일 먼저 개화를 했습니다. 개화를 해가지고 아주 우리 부양토분, 그죠? 전용토분, 그죠? 카틀리아 전용토분이 묵직하게 안 좋습니까? 그죠? 여기에 피니까 딱 뽀대도 나고, 그죠? 저희들 이게 토분을 한개한개 만들 때 정말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토분하면은 부양이라는 아니십니까? 그런 자부심을 심도록 정말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저희들 부양에서 생산하는 토분만 해도 아니십니까? 지금 10가지가 넘었습니다. 10가지가 넘었기 때문에 요즘 아니십니까? 간간에 이제 간염하시는 분들이 이 토분이 좋아가지고 많이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많이 가져가셔가지고, 단지, 이제, 이끼가 조금 끼인다는 거 아니십니까? 그거 때문에 이제 조금 불편 사항이 있다 그러는데, 저희들은 뭐, 그걸 이끼가 난초하고 아니십니까? 같이 공생하고 자연에 더불어 사는 게이기 때문에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만들 때 처음부터 이끼가 끼리라는 걸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모든 게 아니십니까? 이끼가 끼이지 않는 거면은 플라스틱, 그죠? 그런 이제 토분을 해가지고, 아마 그걸 하시면 될 거예요. 저 뭡니까? 그 집에서 이제 조화를 꽂아 가지고 플라스틱이 아니겠습니까? 예쁜 화분에 심어 가지고 그래 향수 뿌리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토분이라는 건 항상 물이 영양이 들어가고 영양이 들어가 물이 들어가면 녹재료가 끼기 딱 마련입니다. 그걸 너무 아니면 낙스나 이래 가지고 너무 빡빡 뭉태 씻어 버리면은 난초들한테 좋지 않아요.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도 대두령이면 아니십니까? 그죠? 이게 그 하지 마라 그래 씻지 마라 그러는데 정말
정말 아니었습니까? 조금 저희들은 이래 가지고 이렇게 낀 게 만족을 하시는데, 이게 고객 몇 분, 그 고객 유튜브 구독자님 몇몇 분은 아니었습니까? 뭐 부양에 뭐 그게 있겠죠, 그죠? 이런 건 이제 이게 싫다고 아니었습니까? 자기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그래도 아니었습니까? 뭐 저는 아니었습니까? 이게 토분을 저희들이 아니서 난초를 잘 기르기 위해서 아니었습니까? 요건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했기 때문에 개의치 않고 아니었습니까? 저는 열심히 제 길을 갑니다. 제 길을 가기 때문에. 아, 진짜 온신점 깔끔하게 예쁘게 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내일 아침에 꽃 한 바가 그럼 완전히 아니었습니까? 막 하루 동안 우리 부양 온신이 떠날 정도로 아니었습니까? 막 향을 뿜기는 그런 아이들이 꽃이 올해 이제 세 번째 개화를 합니다. 딱 네 번 개화하고 나면 마무리, 한해 마무리를 짓습니다. 올해 또 밑에 밟어도 신화들도 아니었습니까? 아주 건강하게 아니었습니까? 빵빵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이 아이들은 신화 자라고 이럴 때 물을 많이 주고 이러니까 아니었습니까? 얘들이 그냥 홀쭉하게 이렇게 이래가지고 크고 오는데, 물을 안 줬다가 신화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 물을 주니까 막 폭발적으로 아니었습니까? 이게, 대공을 자리를 잡아요. 올해도 지금 저희들은 거의 대둥이면 물을 안 주고 땅바닥에 이때 아래다가 있습니까? 이제 두었는데, 이제 지금, 자라기 시작, 그, 신화가 자라가지고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1년에, 요런 꽃들이 세 번이나 피주기 때문에, 네, 모르겠습니다. 이거, 제가, 잠깐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꽃이 확 피었을 때 아니었습니까? 요거 영상을 한번 담아보도록, 내일 피면은 제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거는 막 꽃향이 하루만 피고 마는데 1년에 4번 5번 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반 가정에서도 키워볼만하죠. 저 참고로 저희 부양에서는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키우는 그런 꽃인데, 야, 여기도 부작은 이제 저희들이 부작을 하려고 나갔다면 이게 멋이죠, 그죠? 이게 뿌리, 그죠? 보시죠. 하나도 떠지도 안 하고 아니었습니까? 그냥 막 야생 그대로 아니었습니까? 타고 가듯이 아니었습니까? 그러게 지금 열심히 살을 찌우고 있습니다. 이게 전시회 때 오면은 이게 아마 꽃이 화려하게 아마 피어가 있을 겁니다. 피어가 있고. 오늘은 제가 이제 간단하게 아니었습니까? 너무 장시간에 하고 이러니까, 조금 그러고.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시간상 오늘은 간단하게 아니었습니까? 뭐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즘 먼저 워크라나 때문에 워크라나 최고 아니었습니까? 살을 찌우고 이제 그렇게 하는 시기에요. 물 조절 잘 하셔가지고 그때 제가 한 번씩 유튜브 방송에다가 물 주는 방법을 한 번씩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최소한 이 15일에서 한 번씩 물을 주라, 물을 이제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조금씩 주다 보니까 2차, 3차 신화까지 나시는 분들이 계신다 그러는데, 뭐, 그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죽이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죠? 멋지게 아니었습니까? 조금 있으면 살찔 겁니다. 살찌게 그때 조금 기다려가.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씩 물을 자주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신화가 다 펴졌으면은, 더 이상 2차 신화가 안 나게끔, 2차, 3차 신화가 안 나게끔 물을 조금 자주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여기에, 이게 이름이 뭐더라? 이름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요것도, 지금 꽃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거, 어제 판매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놓쳤습니다. 놓쳐가지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 발브가, 여기저기 신화가 지금 이렇게 이제 이래가 불러다니고 있는 것도 신화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물을 좀 적게 주는 편이에요. 적게 줘가지고 어느 정도 크고 나면은 이제 물을 이제 저희들이 많이 주는데, 요 시기가 이제 되도록이면 아니겠습니까? 8월 한 20일까지는 물을 그렇게 많이 안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야 신화가 망가지는 게 좀 덜할 겁니다. 덜하고.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서도 2차 3차 신화까지 심지어 3차 신화까지 아니었습니까? 올해 반 나오는 아이들도 있어 간혹 있습니다. 있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은 뭐 당황스럽겠지만, 꽃을 보실 분들은 당황스럽겠지만은 그래도 뭐
한 개 한 개 더 살이 붙어 간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 꽃을 조금 이제 조금 내년에는 이제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마감포 K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이제 써서 꽃을 보일 거 유도를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발부만 건강하게 키워나면은 시나면 등기만 키워나면은 뭐 꽃 피면은 정말 좋은 것들이 피기 시작합니다. 피기 시작하기 때문에 얘들이 뭐 그런 건 이제 실망하시지 마시고 아무쪼록 아니십니까. 세대 뭐 수 세만 내려드리려면 아니십니까. 나중에 꽃 필 때 거창하게 깁니다. 세 개에서 꽃이 피면은 조금 이래가지고 뭔가 부족하게 이제 피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드림이면 이제 그걸 하는데 아무쪼록 아니십니까. 그 막 조금 활발하게 아니십니까. 많이 이제 번식을 시키는 게 또 괜찮습니다. 괜찮기 때문에 아무쪼록 개의치 않으시고 열심히 또 뭐 잘 길러 보시면 언젠가는 보답하겠죠. 그죠. 그리고 오늘 조금 제가 바깥에 또 이제 창고를 하나 더 짓는 바람에 오늘 저 촬영하는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하는데 또 일요일쯤 돼서 아니십니까. 또 판매 방송을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82회째 난초 방송 여기에서 아니십니까. 오늘 지금 계속 날이 이제 이래가지고 맑아가지고 이제 거의 장마가 끝이 났다 그러니까 조금 아니십니까. 물 조심을 하셔야 될 거예요. 너무 많이 갑자기 많이 이제 또 이래가 주면은 그 하는데 조금씩 이제 주셔가지고 이제 간수를 조금 늘어뜨려도 될 거예요. 신화가 이제 요즘은 신화들이 잘 녹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이런 많이 안 주고 그러는 것 때문에 신화가 근데 이제 저면을 담고 있으면은 저면으로 담그면은 분명히 탄저가 옵니다. 발부 썩은 현상이 무르는 현상이 저면으로 오면은 그렇게 저면에 물을 담그면은 그렇게 분명히 옵니다. 고운데 아직까지 아침 저녁으로 아니십니까 뭐 한 20도가 늘어가면 아니십니까 물을 조금 많이 주면은 발부가 폭발적으로 아마 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아직 한 8일 한 10일 20일까지만 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난초 82회차 방송은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후에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늘도 항상 행복한 그런 날 되십시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